대종고의 가르침 간화라고 하는 건딱 그거예요. 지금 네 눈앞에 없는데 어쩔 수가 없어. 아니면 찾아가면 제일 간단해. 찾아가면 뭐 간화니 뭐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. 선에서는. 왜냐면 선지식한테 직접 묻고 직접 답을 받을 수 있거든. 직지. 도가 뭡니까? 이겁니다.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. 한 물건도 가지고 올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? 그렇게 묻잖아. 공부하는 사람들이. 그러면 조조는 내려놓아라. 한 물건도 없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물은 그 스님 입장에서는 뛰고 죽을 일이죠. 털끝만한 생각이나 털끝만한 분별도 다 가로막아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그게 직지예요. 그때는 이제 그걸 못하니까 선지식이 내 눈앞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그거였거든. 그러니까 차선책이었어요. 공부는 선지식하고 대면에서 그냥 직접 결판이 나는 게 공부죠, 실제로는. 근데 그걸 못하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럼 음성이라도 듣고 유튜브라도 들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.